그 이유를 왜 저한테 찾으세요? 한솔이는 삐져 있었어요. 저희는 장난친 거고요. 죽는 건 무섭지 않아. 언젠가 이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는 게 다행이지 않아? 경민이가 그랬어요. 그래서 저는 제 자살 계획을 얘기해줬죠. 나도 20살 되기 전에 저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 거야. 나도 죽고 싶다. 엄마 이제 좀 제발 그만 좀 해. 어? 나는 진짜 뜸이 싫어. 나 진짜 뜸이 싫다고. 이거 언제까지 내가 뜸... 나 정말 뜸이 싫어. 엄마 나 그만 좀 괴롭혀. 왜 아무도 날 도와주질 않아? 어? 난 진짜 뜸이 싫어. 낮에 가게에 남자애 하나 왔었어. 걔 맞지? 대답해. 걔 맞잖아. 은찬이 죽인 애. 그럼 우리 은찬이 왜 죽은 건데? 걔가 물에 빠지지 않았으면 우리 은찬이 아직 살아있었어! 당신이 뭔데 걔를 데리고 와? 당신이 걔랑 뭘 하든 난 상관없는데 난 그 애 보기 싫어. 아따 세상에. 아, 네 지렁이 좀 벗어잉. 응? 하, 원래는 여유가 야될 것인데 우리가 뺏어 쓴 게, 응? 여기라도 묻어줘야 될 거 아닌가 봐요. 아따 돈이 모시간디. 하찮다게 가르쳐 준 것이여. 너 왜 전화를 안 받아?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. 그냥 소주나 한잔 하자. 언제 끝나는데? 기다릴게. 야, 안충환! 힘들어서 왔다고.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, 그때는 저는 늘 목이 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. 사랑은 몰라서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만큼은 나를 꽉 채워줄 거라고 믿었거든요.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. 채워도 채워도 그런 걸로는 갈증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. 아, 목이 말라서 꾸는 꿈은 행복이 아니구나. 지금은요, 저는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졌어요. 그 안에 영화도 있어요. 사소한 움직임에도 요동치는 마음, 여운을 남기며 허공에서 멈춰버린 추억들, 언젠간 우리 기억 속에서 되살아날
이 시간 이 떨림. 자신을 좋아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. 나는 내가 싫어질 때 그냥 그 마음들을 들여다보려고 해. 아,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.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할 수 없구나 하고. 은희야,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. 그리고 한 손가락, 한 손가락 움직여.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.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. 그럼 언제 놀아? 너가 때리고 나도 때리고 그리고 너가 또 때리고 그럼 우리 언제 놀아? 나는 그냥 놀고 싶어. 영지에게 남들이 마흔 넘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찾아왔어요.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게 기적이에요. 이렇게 말할 때 웬 호들갑인가 싶었지.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만남이 소중하다는 말만큼이나 자기가 축복받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싶어. 나이 마흔 넘어서 자신을 축복받은 사람으로 여기기가 쉽지 않잖아. 난 참 축복받은 놈이야. 생일 축하해.